기도를 통해 무념무상의 상태로 계속 정진하다 보면 탁한 물이 고요해져 삼라만상이 비춰지듯 기도로 인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관되게 계속 해야 힘이 생기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피력을 얻게 됩니다. 저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그 갑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항상 30등 밖이었습니다. 절에 들어와서도 다른 도반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수경을 애워야 하는데 애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량송을 하다가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면 끝이 안 나와요. 비슷한 말이 많다 보니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이 들어오면 먼저 신도에게 천수경을 할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천수경을 모르는 보살들 앞에서는 경을 서로 모르니 여령껏 불공을 했지만 경을 애우는 보살들은 겁이 난 것이죠. 그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수경에 보면 만월보살 마하살, 수월보살 마하살, 군다리보살 마하살 이런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보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 목탁보살 마하살, 요령보살 마하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별탈 없이 불공을 잘 했습니다. 간센보살 주력염불정진가 부처님 전에 백만배를 하고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인 스님.